꼬박꼬박 읽기 되게 어렵고 그런 지문들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개념 간의 관계를 아는 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어려운 생물학 지문을 보여드릴게요. 세포의 DNA는 생물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DNA의 유전 정보들 중 단백질 합성을 위한 정보는 mRNA를 통해 리보솜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 짧은 지문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까요? 세포, 세포의 구조 여러분 알아요? 단백질, 여러분 단백질 어떻게 접히는지 그런 거 알아요? mRNA, 이것도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예요? 잘 모르죠? 저는 대학에서 일반 생물학 다 수강도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리보솜은 또 뭐야? 답답하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이해한다고요? 그 개념을 막 깊게 아는 게 아니라 이 개념과 다른 개념들 간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세포의 DNA가 생물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 마트에 모든 식재료들이 다 들어있다. 이 유전 정보들 중 단백질 합성을 위한 재료, 이 식재료들 중에 만찬에 어울릴 음식에 들어갈 재료, 이것은 mRNA를 통해서 리보솜에 전달된다. 아, 이것은 새벽 배송을 통해서 우리 집에 전달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아, 이렇게 배달받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 집에서 만찬에 어울릴 요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요. 이게 왜 이해한 거예요? 아, 개념들 간의 관계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죠? 이게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이해예요, 이해. 사실 우리가 글로서 뭔가 이해한다는 거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수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개념이 현실에서 뭐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하시는 분들이 알고 하면 되는 일이지, 이 글을 읽고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제가 이해한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하게 이해할 방법은 없고 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죠? 제가 이번에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험 질문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어떤 학교 선생님께서 야, 이 질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거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을까요? 이거 원래 이해가 불가능한 지문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지문을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12번을 읽어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보들이 너무 많이 압축 요약되어 있어요. 지문에 제시된 콰인의 원래 논문을 찾아봐도 그게 참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쓰여 있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압축적으로 줄여놨어. 이거를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선생님들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다고 문제를 틀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왜? 출제자들이 묻는 건 개념 간의 관계를 너가 잘 이해했느냐. 관계. 이런 걸 묻거든요. 왜냐? 아, 애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그거 외에는 더 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 지문을 대충 읽어보면 어떻게 관계가 나오느냐? 아, 분석 명제라는 것은 동의적 표현이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이 동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다시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고, 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을 하는구나 라는 걸 대충, 아, 개념 간의 관계가 뭐지에 집중을 하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제자가 물은 것도 꼴랑 이거예요. 이게 참이란 것을 알면 아, 너는 이 지문을 이해한 거야, 내가 점수 줄게 이런다고요. 이해가 돼요? 이 지문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런데 개념 간의 관계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식인 거죠. 이런 지문은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와요. 이건 좀 짧은데 질문 구조가 똑같아요. 진리, 즉 참이라는 개념은 정합성 개념을 이용하고, 정합성이라는 개념은 논리적 함축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논리적 함축이라는 개념은 다시 진리, 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요. 뱅글뱅글 돌죠. 이 지문이나 아까 봤던 2017학년도 수능 지문이나 논리적 구조가 어때요? 완전히 동일해요. 이러한 틀이 내 머릿속에 있고, 그러한 지문을 내 머릿속의 틀에 맞춰서 탁탁 배열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이해를 충분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면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출제가 됩니다. 잘 알겠죠? 시험장에서 글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느냐? 개념 간의 관계를 아는 정도까지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